김민기님의 사연입니다. 귀여우던 남자. 저는 가평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일병 5봉이던 시절 탄약고 경계초소 근무를 서던 때 전본처 근무자인 후임 김땡땡 일병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야, 근무 가야지. 불침번이었던 신땡땡 상병이 후임을 깨웠습니다. 밖에선 비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던 날이었죠. 근무 시간은 2시에서 4시. 가장 피곤하고 졸린 시간대입니다. 내 소대가 번갈아가며 한 달에 한 번씩 서는 것이 탄약고 근무였고, 탄약고는 언덕 쪽에 위치해 있는 데다 실투입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했기에 다들 탄약고 근무를 서는 날이면 매우 싫어했었습니다. 그런 근무인데 이 비까지 오는 날이니 더 최악의 근무였죠. 환복을 하고 단독 군장을 차고 방탄 헬멧을 쓴 뒤 행정반에 가서 식원된 총기를 꺼내고 대검을 받고 보고를 했습니다. 당직 사관님 보고드립니다. 탄약고 근무 투입하겠습니다. 아, 그래 다녀와라. 막 잠에서 깼던 당직 사관은 졸음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대대 실장에게 보고 후 팀장에게 공포탄을 받아 검사 후 출발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비를 입어야 하는데 말단들의 보급은 좋지 않기 때문에 찢어진 우비가 많이 있었죠. 후임은 그걸 쓰고 가니 비가 새고 옷은 젖어가 잠이 확 깨더랍니다. 그렇게 오르고 올라 탄약고 근무를 교대하고 들어갔죠. 여느 때와 같이 고참병과 함께 서는 근무는 고참은 초소 안으로 들어가고 짬이 안 되는 후임은 밖에 서서 감시하는 당연스러운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탄약고 올라오는 언덕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근무 중 1시간 20여 분이 흘렀을 때 그 언덕길에서 보면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비가 흘러내리는 언덕을 꾸물꾸물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을 집는 짙은 소리와 무엇인가 끌고 오는 소리.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어오고 있던 것이었죠. 이 녀석 이때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진가 동시에 제대로 된 사고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정말 극도의 공포와 맞부딪히면 영화에서처럼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입도 마비돼서 같이 들어온 고참을 부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초소한 기둥에 기대어 있던 염상병을 불러보았지만 들리지 않는지 그 상태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후임이 어버버하고 있을 사이 그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렸고 그 시커먼 기어오르는 것은 언덕길 중간에 파놓은 배수로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짙게 들려오는 물을 짓고 끌고 오는 소리, 그리고 그것의 형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있는, 그리고 허리 아래 부분은 날아간 건지 절단된 건지 보이지 않았고 찢어진 상의의 옷까지만 끌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비가 오는 날 검은 형체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기어오고 있는 공포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녀석을 더 미치게 만든 것은 그 낡은 군복을 입은 기어오는 것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두덩은 뻥 뚫려 있고 턱은 찢어져 간신히 붙어 있는데 덜렁덜렁 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녀석이 말라 비틀어진 팔로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후임은 자기도 모르게 공포탄을 장전했고 비명을 지르며 한 발 쏘고선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총소리를 듣고 깬 염상병의 긴급보고로 거품을 물고 실신해 있는 것을 대대장 및 5분 대기조에 들려 실려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당시에 졸고 있던 염상병은 진급 누락이 되었고 이 녀석이 쓰러진 이유를 대대실장 및 대대장, 중대장,
주임원서와 탄약관에게 보고를 했지만 이 군대라는 곳이 뭐 어디 귀신 봤다고 넘어가는 동네가 아니기에 군의관에게 정신 착란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에 의한 발포라는 길고 얼토당토하는 판정을 받고 휴가 잘리고 진급도 누락당했죠. 그렇게 염상병 역시 전역을 하고 제가 상병을 달고 이놈아도 상병을 달고서야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때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응? 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놈이 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귀여우는 질척한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처음엔 놔줘 이렇게 들리던 것이 가까이 올수록 자세히 들렸다고 합니다. 놔줘가 아니라 쏴줘라고 하고 있더군요. 뭐? 그러니까 그 낡은 군복을 입고 있던 그 기호던 것이 낮은 목소리로 쏴줘라고 했습니다. 그 귀신은 6.25 당시 폭격으로 하반신을 잃은 군인의 영가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마음이 착잡해지더군요. 6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다니며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군인의 영가라니.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금 뼈에 새겼던 순간이었습니다.